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정몽규 HDC 그룹 회장이 책임을 지겠다며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 사퇴했습니다. 그러나 그룹의 회장직은 유지해서 반쪽 책임이라는 논란도 제기됩니다. 사고 현장을 찾은 정 회장에게 실종자 가족들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. 이민준 기자입니다. 광주 아파트 붕괴 참사가 발생한 지 6일 만에 정몽규 HDC 그룹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. 책임을 통감하며 저는 이 시간 이후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. 정 회장은 안전결함 보증기간을 10년에서 30년으로 늘리고 필요한 경우 철거 후 재시공이나 후분양 계약 해지도 고려하겠다고 대책을 밝혔습니다. 하지만 정 회장이 현대산업개발 회장에서 사퇴했을 뿐 지주사인 HDC 그룹의 회장직은 유지해 형식적인 퇴진이란 비판도 나옵니다. 경영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현대에서는 물러났지만 대주주로서 책무는 다 책임을 다하겠습니다. 기자회견을 마치고 오후 광주 사고 현장을 찾은 정 회장에게는 항의가 쏟아졌습니다. 실종자 가족들은 정 회장의 퇴진이 면피성 사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상황을 해결하는 게 그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지 고개 몇번 숙이고 하는 부분은 쇼에 불과하고 가식에 불과합니다. 서울 용산구 현대산업개발 사옥 앞에서도 비판 시위가 이어졌습니다. 현대산업개발을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퇴출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. 시공 능력 신뢰할 수 없다. 현대 산업개발은 모든 지구에서 떠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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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대산업개발 조사 결과에 따라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인 등록 말소까지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.